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안에 있는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유대인이고 의사였고 또 심리학자였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서 그 수용소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많이 죽었고 600만이라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학살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잡혀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친구들, 가족들 함께 갇혀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고생을 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도 살아나왔습니다. 그러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신이 그 연구하고 심리학자로서 또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그 수용소 안에서 이를 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게 뭔가라는 데 대해서 의미다, 소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것, 그 수용소 안에서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 이루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뭐 음식이나 뭐 이런 조건들이 뭐 열악한 건 말도 할 것 아니고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소식 같은 게 잘 전해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에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독일이 정말 망해가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수용소 바깥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생활하던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성탄절 선물을 주고받고 즐겁게 가졌던 그런 시간들, 그런 기억들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번 성탄절쯤에는 아마 내가 풀려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성탄절이 지나가도 여전히 뭐 전혀 그런 소식이라든지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자 뭐 이러면서 실제로 자신의 소망을 놓으니까 희한하게도 육신적으로 견디는 여러 가지 것들도 변한 건 없는데 정말로 많이 죽어가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모든 다른 조건들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의 의미를 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이런 그러한 그 심리 학파를 창설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뭐 이 사람이 그 의미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관찰하면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런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지탱하고 의미를 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비록 그것이 거짓된 소망이라고 하더라도 인생을 여러분이 고난과 어떤 삶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뭔가 앞날에는 이제 편안하고 또 안정된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한 소망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놀고 싶고 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막 그렇게 극기하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시험을 잘 보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갈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 미래는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과연 참된 소망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절실한 소망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나왔지만 요즘에 참 가짜 뉴스 뭐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백신이 개발됐다 이렇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힘이 나고 야 이제 살았구나 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뭐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거야. 모든 일들이 걱정과 염려하지 마.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거야.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이고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 뭐 일시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거짓된 것이라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얻을 실망은 더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여서 거짓 소망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중에 그 사람은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크고 작은 소망들 자 그것이 과연 참된 것인가? 그것은 시간이 입증해 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소망들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라든지 뭐 아무튼 우리가 가지는 그런 모든 소망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가는 자 그 시점에 과연 유효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더라도 자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쯤 되어서는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는 소망들도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과거에는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에이 또 쓸데없는 생각이었네. 부질없는 소망이었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 시점에 아 나는 정말 뭘 의지하고 살았나? 내 인생의 이 의미를 두고 살았던 이것이 결국 다 없어질 것들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자, 이렇게 될 때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크고 작은 소망들 육신이 잘 되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자,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자, 그러한 소망과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죽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온 이 소망에 대해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그러한 것입니다. 결코 시간이 지나가면 빛이 바래고 썩어지고 쇠해지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 같은 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의 그 산 소망의 근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중생을 해서 살아난 것은 그런 거짓된 소망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그래서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지탱하고 죽음 이후에도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입니다. 1.1 획도 변치 않고 헤어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크고 작고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참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을 붙들고 이 환난과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것이 거짓된 소망이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 소망을 붙드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인내하는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에이 끝이야 무슨 소망이 있어 이렇게 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그 소망이 있으면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좀 수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첫 번째로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 원래 편안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복한 가정에 자녀들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있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녀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 욥이 그러한 자기에게 닥친 불행한 환경들 그 속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을 잘 견뎌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신한테 이제 건강의 문제까지 보니까 막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지만 끝까지 붙들고 가는 소망이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무리 친구들이 너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 그런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을 해도 욥은 잘 견뎌냈어요.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환경들 요셉 같은 경우도 여러분
17살에 아직 어린 나이에 전혀 낯선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인생에? 자, 그런 상태에서 뭐 도망가거나 막 자살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하거나 뭐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시간을 잘 견뎌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가겠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자기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고향, 가족, 친구들 다 떠나서 그 머나먼 낯선 땅으로 포로 잡혀 왔고 언제 돌아갈지도 잘 모르고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나 지나야 돌아간다. 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도망가거나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때때로 너무나 무거워서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이상하게 겹쳐옵니다. 한 번 오지 않아요. 막 겹쳐서 옵니다. 설상가상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뭐 이를 악물고 버텨낸다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들, 하나님이 내 형편도 아시고 또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선한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날이 오겠지.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자, 그렇게 소망을 두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 캐세라세라 소위 그거 있죠.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나아가는 거. 결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견뎌요. 수동적으로 견뎌나갑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번째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 인내하는 건데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Perseverance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도망만 가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 요셉과 같이 비록 종살이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거기다가 더 억울한 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그 감옥에까지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뭐 감옥까지 와서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본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 가운데서도 시키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다른 사람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왜? 워낙 충성되니까. 자신에게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내에서. 그것이 비록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다 포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땅으로 갔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터를 잡고 집을 짓고 또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살라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판에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가정을 건설하면서 건설하라, 심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내가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는 자 그러한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인 뭐 어려움에 뭐 이게 언제 끝날지 또 다음에 뭐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고 잠이 안 오는 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디면서 또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또는 능동적인 견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잘 견뎌나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바벨론 그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자녀들을 잘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비록 그 가운데 있어서도 낯선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내려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전통을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사람을 증거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갸우뚱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속에 있는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대부분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사람들이 이렇게 고관 대작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중엔 거기까지 갔지만 황제의 집안 결국 황제가 믿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 종교가 되는 데까지 나갔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천하고 멸시받고 뭐 돈이 있나 세력이 있나 뭐 그러한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의 뭐 귀족 정도 되면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사회적인 지위나 또 뭐 경제적인 것들이나 모든 면에서 뭐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를 보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예인데 그런데도 속 안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뭐 때리면 맞고 주인이 시키면 하고 뭐 그래야 되는 노예인데도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속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게 매력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매력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걸 보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웃고 조건이 좋아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인데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 그런 질문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참다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그러한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러한 질문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참다운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며 나아갈 때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만나도 잘 참고 견디며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소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증거가, 증표가 우리 속에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과 같이 전에 기록된 모든 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가르치고 참다운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것인데 자, 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소망이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위로로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로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러한 그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게 발음이 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발이 미끄러지려고 하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권고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인내심 이거는 조금 지나면 다 바닥나고 말아요. 사람마다 좀 더 버티느냐 덜 버티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조금 지나가도 하면 지치고 가련하고 곤고해져서 나중에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길고 고통이 장기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공급받는 사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위로를 받고 소망을 확인받는 그러한 사람이 견뎌내는 거예요. 환난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6장 19절에 포함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닻과 같다 그랬습니다. 배가 여러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막 떠내려갑니다. 뭐 동력이 있어서 뭐 가거나 아니면 노를 저어가거나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막 풍랑이면 어떻게 됐어요? 막 엉뚱한 대로 떠내려가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 닻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쇠 같은 거 무거운 걸로 해서 줄을 달아서 아래다가 내립니다. 보통 부두 같은 데다가. 그러면은 물결이 막 쳐도 어떻게 했어요? 그 줄이 이 아래 닻이 있어가지고 좀 뭐 거기서 뱅뱅 돌기는 하지만 완전히 떠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닻과 같이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뭐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좀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참다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파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참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다시 얻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한 이제 실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 살았던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뭐 아마 좀 나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체험한 것 같은데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아마 뭐 지금 뭐 우리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경제활동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암울한 상태에서 뭐 언제 끝날지 이러한 그 괴로움을 버텨나가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너무 이제 좌절되고 희망이 없고 디프레션이 돼서 어느 날은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러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주일학교에 그 약속의 상자, 프라미스 박스라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요만한 상자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 껌종이 정도로 조그만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넣어서 한 뭐 4, 50개 정도 그 안에다 놓고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보곤 했었었나 봐요. 근데 뭐 그것도 막 오래 전 일이고 아마 이렇게 그 다락방 같은 데다가 아마 자기 옛날 물건들을 보관하는데 거기다가 뒀던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렇게 참 우울하고 디프레션이 오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제가 소망을 가지러 갑니다 하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약속의 상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나한테 꼭 정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꼭 하나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상자를 들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리고 물건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밑에 이렇게 카펫 같은 게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런 부분을 오다가 걸려서 꽈당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꽈당 넘어지면서 거기 있는 그 약속의 상자 안에 있던 말씀들이 다 확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우리가 아이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셔야죠 이런 때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서 소망을 얻겠다고 이렇게 한 내 생각이 내 기대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풍성한 세계를 아마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다 보면 나한테 맞는 말씀,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자, 그런 식으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참 소망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잡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해 봤던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다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다른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소망을 두고 전인격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슬퍼하고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희들에게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의 환경이 암울하고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그곳에 저희들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이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위로와 격려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